짠! 안녕하세요. 짠순이 부자되기 김전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이제 내집 마련 영상을 올렸잖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막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진짜 저녁에 막 혼자 엄청 울컥울컥 했었어요. 슬플 때 위로를 해주는 마음도 되게 좋은 마음이지만, 요즘 시대에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축하해주는 마음이 더큰 마음이 아닐까? 뭐 이런 이제 글을 봤는데 좀 공감이 갔었는데, 내집 마련 영상에 정말 많은 축하 댓글을 보고, 진짜 우리 구독자분들은 진짜 마음이 너무 넓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영상 댓글에 가장 많이 달렸던 댓글이 책 추천해달라는 댓글이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지인분들에게도 약간 짠부님 저 진짜 이제 내집 마련하려고 하는데 책 추천 좀 해주세요 라는 이런 말들을 좀 많이 듣고 있어요. 저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책들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해요. 아, 사실 제가 인생책하고 인생 다큐 해가지고 이제 이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다른 데서도 하도 말해가지고 저를 좀 오래 봐주신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 인생책이 뭔지. 하나 둘 셋. 세이노의 가르침. 자본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려주는 그런 책이죠. 저같이 약간 성격이 좀 말랑말랑, 대가리 꽃밭 이런 애들한테 똑바로 서라, 자본주의란 이런 것이다, 약간 딱 이렇게 알려주는 책이어서 저는 그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문제는 그 책이 정식 출판된 책이 아니다 보니까 말이 좀 세요. 중간에 욕도 엄청 많고, 이제 그래서 좀 이렇게 확 와닿는 것도 있긴 한데, 호불호가 좀 갈린단 말이죠. 오늘은 이제 세이노의 가르침 빼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집 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이제 막 돈을 모으기 시작한 분들에게 단계별로 좀 책을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아, 그리고 당연히 다제돈 재산입니다. 첫 번째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구애인문학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첫 번째로 추천하는 이유는 이제 1단계에 추천하는 책이잖아요. 왜 이제 그 재테크 고수분들에 비하면 정말 아직 애기지만, 그래도 재테크 2년 반 정도 해보니까, 뭐 재테크도 그렇고 뭐 사업도 그렇고 뭐가 됐든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why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한 동기부여, 확실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방법을 알아서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랬고, 뭔가 처음에는 그래서 부동산 어떻게 들어가? 그래서 계약서 어떻게 써? 등기부등본 어떻게 보는 거야? 이런 약간 방법론적인 걸 자꾸 찾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로 따지면, 그래서 키워드가 무슨 키워드가 먹히는데? 무슨 물건 팔아야 되는데? 약간 이런 거? 그것보다 내가 왜내집 마련을 하려고 하지? 내가 왜 스마트 스토어를 하려고 하지? 이런 나만의 동기부여, 나만의 why가 명확해야 돼요. 근데 나는 여태까지 부동산 이런 거 진짜 관심 가질 생각도 없었고, 내집 마련할 생각도 없었는데, 사람들이 막등 떠밀리듯이 막 우르르 가니까? 패닉 바잉이라는 말이 진짜 말 그대로 패닉이 돼가지고 바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약간 되게 혼란스러운 상태라는 거죠. 어쨌든 사람들이 사니까, 지금 저게 올랐다고 하니까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면 나중에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의문이 생겨요. 왜냐면 나만의 why, 나만의 동기부여를 정확히 하지 않고 시작해버렸기 때문에 막 뛰다가 뭐야 이거, 약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집 하락한다니까? 아니 지금 다들 왜 이러는 거야? 약간 이런 좀 의구심을 갖긴 갖는데 마음 한켠에 아주 약간의 불안함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정말 이 책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태까지 이해가 안 갔던 모든 것들을 인문학적으로 풀어줘요. 왜 서울 집값이 높은지, 왜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이게 결국에는 아, 경제는 돌고 도는구나를 확 와닿을 수 있는 게, 한 1년 전, 몇 개월 전에 인문학자들이 말한 게 아니라요, 노벨상을 받은 역대 그 인문학자들의 얘기를 기반으로 이 모든 시장에 대한 해석을 해주거든요. 조금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할수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성적이라는 말이 제 인생에 정말 있지도 않았고 딱히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정말 누가 봐도 파워 F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살짝 오호, 약간 이런 느낌이 돼요. 제가 이 책을 주변 지인들한테도 엄청 추천했거든요. 이거 좀 제발 읽어라, 약간 이렇게 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내집 마련을 또 바로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 아, 내가 지금 당장 뭐라도 하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나만의 why, 동기부여를 정확히 해줄 수 있는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만수 박사님의 330책, 3시간 공부하고 30년 써먹는 부동산 시장 분석 기법. 약간 제목이 좀 어렵죠. 그리고 뭔가 뭐 부동산 시장 분석 기법? 나는 그 정도까진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나 내 집 마련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구만수 박사님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제 부동산 투자자분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런 채널, 그 후랭이님이 운영하는 후랭이TV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제가 이분 블로그도 되게 많이 보고 유튜브도 진짜 많이 보는데, 정말 많은 부동산 투자자분들을 만나실 거 아니에요. 이분이 약간 후랭이님이 진짜 인정하고 인정하는 찐 오브 찐 중에 한 분이시더라고요. 구만수 박사님이. 제가 최근에 구만수 박사님을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랑 동갑이시더라고요. 이 시장에 정말 오래 계셨고 오래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좀더 진짜 냉철하게 이 시장을 좀 분석해 주시는 그런 분이고, 또 그런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이게 무려 2017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4년이 지난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규제 세법 계속 바뀌니까 최근 정보, 최근 막 책 이런 걸 찾잖아요. 그리고 막 옛날 책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제가 이 책을 올해 초에 읽었거든요. 올해 1월에 읽었는데 이 책을 읽고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만약에 부의인문학이 조금 문과 감성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좀 해주는 책이라면, 이 책은 약간
이과 갬성이에요. 2017년 당시 책인데 그래프 혹은 뭐 뉴스 기사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이미지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과 너무 똑같은 과거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이클이라는 게 되게 이해도 안 가고 뭔 소린가 했었는데 진짜 시장은 사이클이구나. 돌고 도는구나. 유행이 돌고 돈다 막 이렇게 하듯이 이 자산 시장도 사이클이 있구나라는 걸 이 그래프와 막 표, 숫자, 뉴스 기사들 이런 걸 보니까 2017년 당시 전 일들과 지금의 일들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울었냐면 전 2020년부터 이제 임장을 다녔는데 이걸 읽을 때가 2021년이었단 말이죠. 내가 사이클을 놓쳤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첫날 임장 다니고 이럴 때 그냥 살 걸 막 이런 그때 살 걸이라고 할 때 살 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당시가 제가 진짜 집값으로 엄청 스트레스 받을 때라 아 내가 사이클을 놓쳤어 이러면서 제가 이제 울었거든요. 제가 근데 다른 책들을 읽으면서 이제 좀 마음의 안정을 찾은 게 사이클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정말 어떤 투자와 관련 없이 내 집 마련은 정말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다. 뭐 사이클이고 나발이고 일단 내 집 마련 먼저 하고 여기서 다시 또 현금 열심히 모아서 그 다음에 오는 사이클을 타자. 좀 이렇게 마음이 됐어요. 사이클 그게 뭔데? 약간 이런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진짜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막 우리가 너무 내 집 마련, 부동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되게 큰 그림을 못 볼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 부동산, 주식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화폐 시스템을 알아야 되는구나. 이 돈이 아니구나. 얘는 그냥 지폐일 뿐이구나. 리얼 머니를 취해야 되는구나. 자산으로 바꿔야 되는구나. 이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아주 정확히 받았어요. 여기서 새우깡 비유를 해주시거든요. 새우깡이 한 20년, 30년 전에는 처음 출시됐을 때는 50원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1,500원인가 1,300원인가 뭐 그렇죠. 거의 뭐 몇 배가 오른 거야. 2, 30배가 오른 건데 그때에 비해서 새우깡이 갑자기 막 거기다 금을 발랐다든지 막 새우가 진짜 막 팔짝팔짝 뛰는 게 중간에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새우깡은 똑같이 새우깡인데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른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인플레이션. 돈이 풀린다 이런 건데 돈이 풀리는데 왜 내 월급은 똑같지? 그냥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돈이 풀린다는 건 이렇게 길거리에 돈이 있고 내가 이렇게 주울 돈이 있다는 뭐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돈이 풀린다,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른다. 그럼 결국 자산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듣는 거랑 보는 거랑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일평생 책을 안 읽다가 이렇게 이제 책을 읽게 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쉽게 얻은 거는 쉽게 사라져요. 뭐 유튜브에서 보는 거 그냥 누가 야 그거 좋대 하는 거 되게 쉽게 들어왔잖아요. 쉽게 빠져나가요. 근데 내가 정말 시간을 내서 며칠이든 일주일이든 이렇게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그건 딱 그만큼 새겨져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인플레이션 돈이 풀린다 이런 게 도대체 뭔 소린데 싶은 분들은 이 책 추천드립니다. 2017년 책이지만 방법은 늘 바뀌고 시대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동기가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나만의 why를 정확히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나만의 why 확실히 됐고 아 오케이 자산시장이 이래서 좀 이렇게 오르는 거구나 약간 이런 좀 이해가 됐어. 근데 그 다음은 이제 제발 좀 방법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약간 이런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너나위님의 책이에요. 자기개발서 재테크 책 이런 거 읽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대부분의 책의 한 앞에 한 50페이지에서 100페이지는 내가 얼마나 가난했는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내가 얼마나 자본주의에 무지했는가 이런 약간 자기의 과거 얘기. 나도 너와 같았어.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이제 심어주기 위해서 앞에는 되게 그런 나의 이야기가 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재테크 책 읽을 때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앞부분을 좀 이렇게 패스하는 게 있어요. 그런 저인데 이 책은 앞부분을 다 읽었습니다. 뭔가 너나위님을 알아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세계에서 좀 음성 지원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너나위님도 그렇게 이른 나이에 시작한 게 아니에요. 35인가 37에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절절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정말 앞부분도 딱 있고 그리고 그 후에는 이 아파트가 좋은지 나쁜지보다 이 아파트가 지금 가치 대비 저렴한지 비싼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 우린 저평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저평가에 대한 눈을 키워줘요. 어떻게 집을 보는지 어떻게 집을 좀 이렇게 금액을 책정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책도 좀 약간 나름 두껍거든요. 그래서 이거 투자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알려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앞서 말했던 그런 why 동기에 대한 내용도 앞부분에 좀 탄탄하게 있고 되게 흡수력이 있다고 해야 될까? 저는 이 책도 되게 주변인들에게 많이 추천했습니다. 자 이렇게 동기부여도 빵빵하게 됐고 그 다음은 좀 더 멀리서 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막 지금 부동산, 주식, 코인 요 안에서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멀리서 볼 수 있는 책이 아주 아주 유명한 부빠 갑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저는 이 책이 그 부유남님이 정말 신혼 때 막 진짜 곰팡이 쓰는 집에 막 일주일에 진짜 한 번 배달 음식 딱 한 번 시켜 먹고 막 이럴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마다
아내분이랑 같이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계속 몇 번을 반복해서 읽으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 저 책이 진짜 뭔데? 이러고, 항상 뭐 신사임당님, 다른 막 재테크 유튜버 분들도 인생책으로 꼽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거든요. 이 책은 2000년에 나왔으니까 한 20년, 21년 정도 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인생책이라고 하는데도 그냥, 아, 너무 옛날 책이잖아. 막 이러면서 계속 피했던 거예요. 근데, 아, 내가 그래도 재테크 유튜버인데, 이책 정도 좀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샀는데, 내가 너무 부동산만 봤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당장 좋은 집 사고 막 서울 들어가 막 그걸 목표로 잡아, 이거보다 더 크게 봐야겠다. 결국에는 내 몸뚱아리 하나가, 나라는 인간 하나가 사업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들게 해준 책이에요. 내 몸값을 어떻게 높일 수 있지? 진짜 여기까지 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인드가 있는 상태에서 추천드리는 책이 바로 다섯 번째 책인데요, 부의 마스터키입니다. 사실 저도 뭐 이제 뭔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딱 보면, 어 뭐야 뭐 김짬뽕 이제 뭐 27만이고 뭐 좋겠네 막 이렇게 그냥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나름대로는 늘 고민이 많고 막 이렇게 악몽도 꾸고, 안정적인 직업은 없다는 건 이제 알지만, 그래도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막 안정적인 거 찾게 되고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진짜 내 안전지대를 벗어나자, 이런 생각을 더더욱이 하게 됐어요. 그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분들도 이제 많이 만나는데, 사업가분들이 은근 부동산 투자에 관심 없는 분들 꽤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 나만 이렇게 막 부동산 거리는 건가? 이러면서 이제 약간 막 그랬는데, 부동산도 결국에는 어떤 시세 차익이나 모든 자산의 가격은 결국 우상향 한다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그냥 내 몸값과 내 가격이 더 상승한다, 이거에 베팅을 하는 분들이더라고요. 뭐 부동산으로 뭐 1억의 차익을 봤어. 그냥 이분들은 1억? 내가 벌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 물론 이분들도 결국에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으로 이제 나오는 또 돈을 또 이제 뭐 자산이나 부동산 이렇게 투자하기도 하지만, 그 마인드가 되게 멋있더라고요. 부동산? 내가 부동산이야. 약간 이런. 내가 건물이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아, 저런 마인드를 좀 장착을 해야겠다. 그래서 일단 제가 왜 1, 2, 3, 4, 5 이렇게 단계별로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니까 이 내 상황에 맞는 책을 읽어야 돼요. 무조건 이 사람이 추천했다고 무조건 읽어, 이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어떻지를 아주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뭐 예전에 뭐 속담 중에 뭐 책도둑은 도둑도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도둑이긴 도둑이지. 그만큼 진짜 책이나 이런 배우는 거엔 절대 돈을 안 아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해외여행 못 가잖아요. 근데 해외여행 가는 이유가 결국 뭐겠어요? 세상이 넓다는 걸내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기 위함이잖아요. 뭐 해외여행 가면 좋겠지만, 해외여행 안 가도 책으로 세상을 넓다는 걸알수 있어요. 편협한 시선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책을 읽으면 진짜 조금씩 넓어지고 이게 진짜 더 커져요. 그리고 저 역시 지금보다 더 크게 세상을 볼수 있는 그런 눈을 책이 키워주겠죠. 저는 그래서 늘이 시대에 태어난 걸 감사한다라는 말을 아주 그냥 입에 붙이고 사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볼수 있고 뭔가 다양한 성공한 분들이 막 본인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이렇게 책을 쓰고 이런 게 진짜 너무 감사해요. 얘기를 해주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뭐 덴록, 브라운스톤님, 구만수 박사님, 뭐 러나미님, 만약에 그분들에게 제가 한 15,000원짜리 점심 사드릴 테니까 그 인생 꿀팁 있죠? 그거 이렇게 다 배우신 거, 그 이렇게 이해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저게 불합리? 약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 어디서? 책에서 15,000원 내고 그분들의 진짜 점심값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분들의 진짜 몇 분짜리 컨설팅비도 안 되는 돈으로 엄청난 걸 뽑을 수 있다는, 되게 이 감사하고 막 이런 마음으로 책을 읽으면 진짜 막 내 세상이 엄청 넓어지는 느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을 위한 책 추천이지만 좀 더 이제 큰 세상을 보기 위한, 자본주의보다 더 큰 세상을 보기 위한 책 추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 마음만큼 크는 것 같거든요. 내 마음이 넌 못해 이러면 진짜 못하는 거고, 그냥 해봐, 아유 뭐 쟤도 했잖아 이러면서 이게 넓혀가면은 하는 것 같아요. 행동하는 사람이 짱이다. 이 책조차도 지금 이렇게 추천을 하지만 안 읽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고, 행동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지금 딱 마음의 불씨가 온 여러분은 무조건 행동으로 옮기시고 지금 이제 유튜브 딱 꺼가지고 바로 교보문고나 S24 들어가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을 이거 그냥 또 읽으라 그러면 안 읽으니까 김짬뽕의 머니메이트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은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독후감 올리셔가지고 느낀 점, 행동한 점 이런 거 딱 써가지고 저를 태그하거나 뭐 이렇게 해주세요. 댓글로 또 응원할게요. 뭐 백 없고 인맥 없고 뭐 능력 없고 뭐 난 돈도 없고 이런 거에 절대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한테는 책이 있으니까. 이 생각으로 세상을 살면 진짜 좀 무서울 게 없습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책을 냈거든요. 여러분 절대 쫄지 말고 그냥 하면 됩니다. 책 읽는 것도 결국에 행동해야 바뀐다는 거.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재테크, 행복한 짠테크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짠라뷰 김짬뽕.